숨낚시 ASMR. 안녕하세요. 히트본식 코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금주 낚시터에 나와서 비 오는 날 힐링 낚시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우중 낚시의 매력이죠. 이렇게 비를 약간 맞아가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하는 그런 낚시를 오늘 해볼 겁니다. 아, 상류 쪽이 지금 고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수심이 좀 낮은 곳이 고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경치만 보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본식 코리아 비 오던 날 출발합니다. 아, 이게 힐링인지 모르겠어요. 비 맞고 촬영하고 이거. 네, 오늘의 미끼는 일단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딸기어분부터. 딸기어분 2컵. 그리고 아우, 토코맥스 1컵. 그리고 물 2컵. 일단 오늘 제가 낚시하는 곳의 수심이 약 한 3-4미터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끼가 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너무 좀 잘 풀리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좀 떡진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으면 안 됩니다. 갈아 만든 새우, 이걸로 이용해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일단 갈아 만든 새우를, 자, 한 컵을 넣고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 글루텐 느낌도 아니고, 오, 그냥 갈아 만든 새우예요. 새우, 새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맥주 생각나는데? 어, 이거 거의 새우깡인데? 그리고 한 컵, 두 컵, 포테이토 두 컵 넣고 잘 섞어주시고, 한 컵, 두 컵. 아무리 오늘 낚시가 힐링 낚시라고 해도 집어를 한 다음에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 힐링이 없어. 가만 보면. 떡밥이 내려앉는 속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바람도 엄청 불어요. 네, 오늘은 지금 이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 노지에 나왔다, 일반 노지 저수지에 나왔다 생각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쉬운 채비, 노지용 관절, 스위벨, 그리고 이중 눌린 바늘. 자, 오늘의 채비는 토코에서 새로 나온 스위벨 채비인데, 여기 밑에 스위벨 봉돌을 달고 여기 있는 노지용 관절을 달고 또 위에 원봉돌을 달았습니다. 바늘은 토코 이중 눌린 바늘을 썼고, 아무래도 지금 제 자리가 70, 80 녀석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줄만 교체해서 목줄도 한 2.5줄로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심이 매우 깊고 또 아주 큰 고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바낙스 하이퍼 파문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힐링 낚시, 경치만 보고 낚싯대만 들이우고 이렇게 좋은 공기와 빗소리 이런 걸 듣는 낚시거든요. 힐링 낚시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경치 속에서 고기를 잡는 것 또한 힐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꾸준히 집어. 오, 야, 크다, 크다. 야,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비를 계속 맞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약간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힐링 맞아, 이거? 낚시는 고생이다. 그게 힐링이지. 입질하는 것 같은데. 오, 입질, 입질. 오, 입질. 좋아. 고기 한 마리는 일단 들어왔다, 확실히.
진짜 멋있게 쫙 하고 한번 올려주면 좋을 텐데. 네, 이제 밤낚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밤낚시를 위해서 앉은 거거든요. 오늘 컨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힐링입니다. 지금 옷 쫄딱 젖고 비바람 맞으면서 하는 힐링 낚시입니다, 여러분들. 밤에는 고기들이 가라앉으면서 지금 제가 던진 자리로 와야 되는데 투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거 차가워 씨. 비 계속 와 지금. 이게 뭐 힐링이야 이게. 집에 있는 게 힐링이지.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힐링이지 뭐. 오짜. 맛있는 요리와 함께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씨도 바라보면서 지금만큼은 힐링입니다. 아까는 아니었고 지금은 힐링. 거의 태풍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경치는 진짜 끝내줍니다. 찌는 그대로입니다. 방금 라면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낚싯대가 빨려 들어가서 자동방 노렸는데 맨발 투어 양말 다 젖었어. 낚시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깊은 곳에서 아주 큰 고기를 낚는다는 그 컨셉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수심이 좀 낮은 곳, 다음날 아침부터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면서 고기를 한번 낚아봐야 되지 않을까. 왔다. 낚싯대 빨고 왔지. 큰일 날 뻔했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 오, 소리. 그걸 감지 말고. 바꾸니까. 목줄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게 빨리 제압하고 할걸 그냥. 이게 좀 멋있는 각도를 좀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다가, 씨.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힐링이 좀 되셨나요? 사실 오늘 낚시를요, 진짜 낚싯대만 던져놓고 경치 보면서 띵가띵가 약간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그 고생 탑 빨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뭐야? 여러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향어를 꼭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